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키웅이에요. 오늘 149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머리에 무언가 튀어나와 있는 육식공룡 한 마리가 보이는군요.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마준가사우루스입니다. 마준가사우루스는 중생대에 부각기 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았던 공룡으로 이 공룡이 발견된 지층은 마하장가 지역에 있는 마에바라노층입니다. 백악기 당시 마다가스카르 섬은 이미 인도반도와 분리된 상태였고 건기와 우기가 계속되었던 반건조 기후였습니다. 그리고 마에바라노층은 과거엔 모래로 된 강변이 많은 해양 범람원 지대로 마준가사우루스는 해당 장소에서 서식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준가사우루스의 길이는 자동차 한 대보다 훨씬 더 긴 길이, 높이는 어른 키보다 더 높은 높이, 무게는 다 자란 소 한 마리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입니다. 마준가사우루스의 뜻은 마준가의 도마뱀인데, 이 공룡이 발견된 지역인 마하장가의 옛 이름인 마준가에서 가져와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이름이 주어진 것은 아닌데, 마준가사우루스가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발견된 화석이라고는 이빨과 발톱 같은 작은 화석들이었기 때문에 메갈로사우루스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견된 마준가사우루스의 턱뼈를 조사한 결과 메갈로사우루스와는 별개의 공룡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현재의 이름으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마준가사우루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준가사우루스는 아벨리사우루스과 공룡들처럼 앞다리가 매우 짧았는데, 카르노타우루스 다음으로 앞다리가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같은 아벨리사우루스과 공룡인 카르노타우루스보다 짧았고, 대신 허벅지가 두꺼웠는데, 과학자들은 마준가사우루스가 빠르게 달리지는 못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준가사우루스의 머리를 보면 무언가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처음엔 과학자들이 이 혹을 사용해 다른 경쟁자와 박치기를 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거라 보았지만, 이 혹이 충격에 약하다는 점을 들어 그저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혹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혹이 발견되었을 당시 과학자들은 후두류 공룡의 것으로 오해해 남반구 최초의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류 공룡을 발견했다며 마준가톨루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마준가사우루스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면서 후두류 공룡의 것이 아닌 게 밝혀지게 되는 해프닝이 있었다네요. 마준가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마준가사우루스는 마다가스카르 섬의 최상위 포식자로 당시 함께 살았던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대신 거대한 덩치와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다리 구조로 먹잇감과 몸싸움을 벌이고, 넓은 주둥이에 튼튼하고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과 목 근육으로 먹잇감이 쓰러질 때까지 오랫동안 물어서 사냥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당시엔 덩치가 컸던 용광류인 라페토사우루스가 있었는데, 성체의 크기를 생각하면 마준가사우루스는 성체보다 비슷한 크기의 아성체를 노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준가사우루스는 같은 마준가사우루스도 잡아먹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닌 화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2007년 마준가사우루스 화석에서 동종 포식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임머신이 없는 한 마준가사우루스가 같은 동족을 먹잇감들 중 하나로 생각해 잡아먹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주변에 라페토사우루스 화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라페토사우루스 시체를 두고 마준가사우루스들끼리 먹이 경쟁을 하다가 상대가 죽고 그 시체까지 먹었던 흔적이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왠지 일리 있는 주장 같은데, 과연 마준가사우루스는
같은 동족을 사냥해서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먹이 경쟁으로 생긴 결과물일까요? 오늘은 마중과 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트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